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방 동아쌤입니다. 이제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아이들이 이제 가장 그 힘들어하는 과목이 이제 탐구 과목입니다. 탐구 과목. 사회나 과학의 탐구 과목. 근데 굳이 문제집이 풀어야 하나요? 그럼 당연히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초중고로 했을 때, 초등 때는 무슨 내용이 있는지만 배우고요. 무슨 내용이 있는지. 중학교 때는 그 개념만 배웁니다. 이런 개념이 있다. 개념만 확인합니다. 여기는 뭐가 있다. 이런 현상이 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 현상을 이런 개념이나 용어로 공부를 해야 된다. 고등학교 때는 이 개념과 용어는 당연히 책에 나오면서 이걸 문제에서 적용해서 사례로 적용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 사례로 적용을 할수 있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이제 공식이나 개념만 봐서는 그 사례까지 적용까지 연습하지 않으면 반드시 틀립니다. 학교 보충 교재만 하면, 보충 교재하고 교과서만 하면 한 60점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수학을 설명하면 아이들이 쉬운데요. 수학을 공부를 할 때, 야, 너희들이 공식만 알면 니네 수학 3점짜리, 4점짜리 다풀수 있느냐? 그럼 아이들이 못 풀어요. 한다고 그러거든요. 똑같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고등학교의 탐구는 공식만 나온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예시로 적용하는 것은 수많은 이 적용과 사례를 공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출문제도 풀어야 되고, 평가. 그러니까, 탐구를 공부하려면 첫째 자습서도 이렇게 모자라거든요. 교과서로 설명이. 그러면 자습서도 봐야 되고, 자습서 끝난 다음에 자습서 다 끝나서 그 자습서에 정리한 걸 효과적으로 봤으면 교과서를 한 5회나 10회 학교 다니면서 읽고, 자습서를 푼다 공부한 다음에 평가 문제집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가 문제집, 출판사 평가 문제집을 풀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게 수능 기출까지 풀어야 되거든요. 수능 기출하고 평가원까지. 저왜 수능 기출까지 풀어야 되느냐? 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고1, 중1 때 배우고 중2 때 배우고 중3 때 배웠거든요. 중학교 때는. 근데 이렇게 배우지 않고요. 고등학교 때 한번 딱 배우면, 고등학교 때 이렇게 한번 배우면 이게 수능 때까지 안 배웁니다. 그래서 바로 수능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1 때 배우던 고2 때 배우던 이게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제외하고 나머지 탐구들은 이게 수능 기출문제를 여기다 출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기출문제하고 평가원 369를 이렇게 학교에서 3월, 6월, 9월 달에 본 것들 모인 문제집들 학교에서 시험 범위로 알려주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교과서하고 학교 프린터만 하면 5등급. 자습서까지 하면 4등급, 평가 문제기까지 하면 3등급, 수능 기출 문제까지 풀면 2등급. 그 다음에 별도로 학교 기출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 심화해서 테마로 다루면 1등급. 이런 식으로 점수가 나옵니다. 따라서 지금 그거 외에도 하나 이상 풀어야 하나요? 당연히 하나 이상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집만 안 푸는 것은 딴 애들은 다 풀고. 안 푸는 것은 이렇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탐구 문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자, 지금 2주 남았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습서나 평가 문제집을 이렇게 동경대 합격한 애가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요. 동경대 공부법에 나오는데요. 문제를 읽고 이게 답을 칩니다. 이렇게 답을 치고 답을 다 체크한 다음에 요거가 이해 안 되면 해설을 보면서 해설을 여기다 정리해요. 그래서 사례가 어떻게 출제되는지라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모르겠으면 어떡하라고요? 답을 체크한 다음에 요 해설의 요점을 간단간단하게 이 선택지에다 써서 이 선택지를 맞는 것으로 고쳐봐야 돼요. 이런 경험이라도 해야 이상하게 출제되고 자기가 처음 되는 처음 보는 출제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비를 할수 있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흑수저 공부법. 탐구 문제 공부법으로 녹화합니다. 고맙습니다.